여기 케밥집, 여기 케이크집. 아까 그런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 음식점이 엄청 사마리 간쪽. 아, 여기 빵, 빵이랑 아. 나왔던 집이지 아까 있었어? 어, 볶음밥이랑 샤슬릭이랑 보르시 이렇게 세 개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여기 들어가 이 집? 여기 갈까? 그래 그래. 핸드폰. 내 보르시. 이거는 페이스츄리 빵. 어, 이것도 뭐 저기 출근한 건가 봐. 나도 먹어볼까? 맛있다. 어, 이거 진짜 맛있다. 터키 음식점에서 먹은 거랑 똑같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처음 먹어. 갈비. 고기 갈비.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 태어나고. 이건 뭐야? 양파김. 그냥 양파. 이거 한번 먹어봐. 4,000원짜리 샷을. 이거랑 같이 매운 거.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보시. 이게 중앙아시아 거리,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러면 마트는? 마트? 마트 검색해서 가볼까? 아, 존나 맛있는데? 이거, 이거나 먹자. 타르훈이라고 하는데 1.5리터 한 병에 4,000원 받더라고요. 원재료 및 함량을 보면 민트향, 허브 홍삼향 뭐 이런 재료들이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진짜 민트색? 일단 탄산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 맛이 굉장히 갑니다.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 풀잎향 같기도 하고. 난 처음에 이걸 먹었을 때 알로에 주스? 알로에 주스 같은 향이 났는데 아, 오묘해. 정말 오묘해서 설명하기 힘든 맛이에요. 아, 맛을 진짜 설명하기가. 아! 알았다! 저 옛날에 문방구에 가면 거기서 파는 싸구려 아이스크림 중에 이 튜브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쭈쭈바. 그 쭈쭈바 녹인 맛이 딱 요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맛있어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러시아 과자. 이거 이미 까버렸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위에는 초콜릿, 아래는 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잼이 있네. 일단 이 잼이 셔. 그리고 초콜릿의 달달함. 그러면서 체리의 향. 식감은 이게 까놔서 눅눅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아무거나 잘 먹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정체모를 향신료 덩어리인데 우리가 그 식당에서 먹었던 볶음밥이 여기 그려져 있길래 아, 이거 볶음밥에 넣어 먹는 향신료 덩어리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구매를 했어요. 이 투숑카, 맛있는 향신료를 넣어서 볶음밥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우. 화분에서 건져 올린 듯한 비주얼인데 냄새는 그 양꼬치 집에 가면은 양꼬치 가루 냄새, 고름 냄새가 납니다. 약간 톱밥 냄새도 나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볶음밥에 딱 넣으면 좋겠다. 가루 부분만 먹어봤는데 후추 맛도 나고 맛있네요. 네, 향신료 덩어리다. 괜찮네. 그리고 요거 먹어볼까? 건포도 같이 생겼는데. 아, 건포도가 맞네. 자, 영상 끊으려다가 슬슬 저녁 시간도 돼서 그냥 여기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당근을 샀는데 당근 3개 5,000원이야 일단 그 볶음밥을 보니까 당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이 당근부터 씻어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라이팬, 볶음밥 한 팬에 요거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닦아봅시다. 빡빡 닦아라 이게야. 어? 자, 얘 닦아도 좀 더럽지? 자, 이거 철수세미. 이걸로 빡빡 닦아. 자, 자, 어때? 껍데기를 잘라버리면 환경 낭비라고. 이거 대신에 이 철수세미는 좀 깨끗하게. 이거 거의 엄청 깨끗하지? 자, 대가리 싹둑. 길이는 한 요정도. 요정도. 자, 라드. 안 돼, 빨리. 빨리. 요정도. 자, 라드로 당근을 이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러시아 음식들이 굉장히 기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은 아낌없이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슬슬 됐으니까 뚜숑카 한 절반 정도 넣도록 합시다. 자, 뚜숑카 한 절반 이상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미군 MRE 있잖아요. MRE의 메인 요리에 나오는 그런 고기 냄새가 나네. 통조림 고기 냄새. 맛 좀 봐야지. 이거. 밥은 찰옥수수밥. 아직 기름이 남아있을 때 이걸 넣어야 돼. 그리고 이 소스가 자체적으로 짠맛이 엄청 강해서 이걸로 간을 해줄게요. 후추를 많이 향신료 범벅 볶음밥. 자, 됐어. 이제 담아보도록 합시다. 자, 러시아 볶음밥 완성. 자, 음료는 따르훈. 따르키마스. 오. 맛있어. 여기 보면 건포도. 치얼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식당에서 먹었던 건 고기가 약간 누린내 같은 게 났는데 이 투종카 고기 누린내가 없고 그래서 정말 맛있네요. 그때 먹었던 볶음밥 느낌을 완전히 재현한 것 같아요. 대성공이야, 대성공. 진짜 맛있어. 타르훈 짱이에요. 아, 자, 마지막으로 과자. 자, 오늘은 중앙아시아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음식도 시켜 먹고 그리고 통조림도 사와서 러시아식 요리를 또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결과는 아주 대만족이었습니다. 또 중앙아시아 거리에 있던 음식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그냥 거기 가서 한 끼 식사하고 오시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요 채널은 눈치 안 보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뭐 어떤 종류의 영상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